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대기환경 기사 1과목 개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요거 신유형 문제예요.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요즘 이슈죠. 이제 나오는 건데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옳은 거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 볼게요.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면 상승은 지역의 특수성에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금 해수면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죠.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라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또, 엄청 가물어요. 가뭄이 오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엄청 추워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기온이, 열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홍수가 나는 지역, 가뭄이 있는 지역, 또 극한, 이제 추운 지역, 또 평소보다 추운 지역, 평소보다 더 더워지는 지역. 이게 지금 지역마다 특수성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해면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은 더 증가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더 내려가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뭐가 틀렸어요? 전 지구적이란 말이 틀렸어요. 네, 2번 보겠습니다. 오존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켜 대류권의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오존의 분해 반응을 촉진을 하는 거는 뭐예요? 성층권에서 오존 파괴 물질, 그죠? 이 촉매로 작용하는 오존 파괴 물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오존층 파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 3번. 기상 조건의 변화는 대기오염 발생 횟수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준다. 네, 기상 조건이 변하면요. 당연히 대기오염 발생하는 횟수라든가 오염 농도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상 조건이 변했어요. 온도가 지금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오염이 이제 뭐 안정이라든가 우리 대기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불안정이라는 이런 것조차도 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이제 이 바람이 흘러가는 것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지역에 대기오염 발생 획수라든가 오염 농도 요거는요. 당연히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볼게요.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토양의 건조화는 남방계 생물의 성장에는 영향을 주지만 북방계 성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둘다 영향을 주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3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문이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조금 어려운 문제, 신유형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펜 구조식이 뭐냐 그랬습니다. 자, 펜이 뭐예요? 펜이 있고 PPN이 있고 우리 PBN이 있죠. 둘, 이셋다 뭘로 끝나요? COOONO2로 끝나는데, 자, 여기 COONO2에다가 CH3, 메틸기 붙어 있으면은 펜이고요. 그다음에 에틸기 C2H5가 붙어 있으면은 PPN이고요. 그다음에 벤젠고리, 요게 붙어 있으면은, 요게 구조식을 그려보면, COONO2. 요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PB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벤젠고리예요. 그래서 얘가 PBN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CH3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펜이고요. 여기 C2H5 에틸기 붙어 있네요. 요게 PPN이에요. 그래서 우리 펜을 찾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라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라돈 중요하죠? 자,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무색의, 무취의 기체 맞죠? 무색, 무취 기체예요. 에카시, 푸른색을 띤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에카시, 무색이죠. 그러니까 우리 라돈은요 위험한 게 뭐가 위험하냐면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근데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조용히 기체기 때문에 무색 무취의 기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암 물질이라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푸른색 아니고요 무색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 뭐 폐암 발암을 유발하는 거, 네, 발암. 폐암을 유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핵분열하고 방광기 3.8일인 거, 이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4번 봅시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대기의 상태는, 자, 우리가 대기 안정을 온위로도 설명을 할수 있죠. 온위가, 우리 온위경사라고 하죠? 온위경사가 뭐예요?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플러스면은 안정한 거. 온위경사가 0이면은 중립인 거고
0보다 작으면 불안정이에요. 자, 우리 이게 무슨 말이냐? 대기가 안정하다는 얘기는 고도가 상승할 때 온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도가 상승할 때 온위가 증가한다. 상승하면은 이게 온위 경사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온위가 일정한 게 중립인 거고요. 온위가 고도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거, 이 경우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뭐예요? 중립이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돼요.